7번짜리 요시노가 있습니다. 저러시면 간단히 드시게 되고요. 여기 이쪽에는 이제 와이파이 같은 거 하실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그 유후인이나 100% 가는 버스표는 어디서 사시냐면, 네. 가시면 저쪽 끝에 있어요. 네. 보도록 하시죠. 왼쪽으로, 네. 여기서 하시면 돼요. 네. 여기서 예약을 하시면 예약번호 알려주시고 하시면 되고, 네. 여기서 사셔서 한국만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하셔서 보통 유인 같은 경우는 3번이에요. 저는 여기로 가셔서 바깥쪽인데 나가보겠습니다. 바깥쪽 보시면 이제 고속버스 타는 곳이에요. 캐널 텐진, 텐진 가는 데 있고, 다자휴, 뭐 하카타요, 네, 다 있습니다. 이제 4층으로 되어 있고요. 3층이 이제 출발입니다. 3층으로 가셔서 발권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환전이나 심카드 다 하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븐일레븐도 있고요. 두 개 정도 있습니다. 양옆으로. 여기는 2층이고요. 3층. 2층에서 편히 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3층입니다. 오늘 일본의 연휴 10일이 시작해서요. 네, 되게 붐비었어요. 보시면 무게 재는 것도 있고요. ABCD EFG인데 보통 G까지는 일본 쪽 있고요. H부터 예, 저기 ML까지 아시아나나 한국 쪽이 있고요. 요 왼쪽으로는 중국 외국 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오른쪽에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참조하세요. 레스토랑이 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식사하셔도 되고, 저쪽에 보면 예, 세븐일레븐 같은데 간단히 하셔도 됩니다. 네, 이게 4층의 모습입니다. 나오시면 50 보통 60은 저쪽이고 56부터 59 쪽은 이쪽입니다. 그래서 나오시자마자 이렇게 많은 면세, 예, 뭐 과자라든지 술이라든지, 예, 저쪽 끝에도 있어요. 있는데, 예, 이쪽으로는 세븐일레븐하고, 예, 스타벅스가 있네요. 아, 스타벅스. 저기 전체 후쿠오카 공의 모습이고요. 역시 맨 끝에는 흡연실이 있어요. 화장실도 있고 충전하는 데도 있어요. 아마 저 반대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충전하는 데도 있어요. 자리에 앉아도 충전도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바다가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네요.